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평생을 합창음악을 위해 살아온 대한민국 합창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합창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한 윤학원 장로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CTS가 제22대 공동대표이사 이지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과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모든 교단들의 역량을 결집해 CTS의 방송사역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